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수요일엔 바다톡톡 도입강렬 맡은 이영경이에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쇠빙선의 비밀, 자연과 함께 하는 과학에 관해서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오늘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일단 여러분 쇠빙선은 무엇일까요? 자, 쇠빙선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세빙선의 원리. 자, 세빙선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두꺼운, 어, 얼음을 뚫고 나갈까. 세빙선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세빙선이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 세빙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세빙선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 다음, 자연의 개발과 보존. 자, 여러분들, 어, 과학의 발전은 자연, 자연의 이제 그 개발과 보존과 연결 안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 쇠빙선하고 자연의 개발과 보존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그맣게 종이배를 만들어서 같이 물에 띄워서 항해를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한번 볼까요? 쇠빙선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쇠빙선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 남극과 북극이 있어요. 우리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해볼거예요 해볼 자, 여러분들, 남극하고 북극은 주인이 있을까요? 자, 1959년에 남극 조약이 있었어요. 그게서 남극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자유로이 연구와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남극은 자유의 땅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갈, 가셔서 어, 연구도 할수 있고 탐사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북극은 그렇지가 않아요. 8개의 인접국이 어, 미국이랑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여덟 개 나라들이 이제 그남 북극에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죠? 우리는 북극에 갈 수가 없나요? 자, 여러분들 북극 이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덟 개 인접국에 가진 북극 이사회라는 어 자리가 자리가 있는데 그게 옵적을 자격이 되면 북극에 가서 연구도 할수 있고 탐사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남극과 북극의 개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남극과 북극은 어떻게 돼 있죠? 연중 얼음이 꽉차 있어요. 바다, 바다가 바다 얼어있죠. 그런데 비행기로 가면 좋겠지만 비행기로 갈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배로 가야 되는데 그냥 배는 갈수 있나요? 여러분들 빙산이 있어서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짜잔! 아이스브레이크라고 불리는 얼음을 깨고 나가는 쉐빙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세빙선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세빙선의 원리. 자, 세빙선은 어떻게 해서 얼음을 깨고 나갈까요? 자, 첫 번째 올린 는 어, 아이스나이프라는 어,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일반 배하고 세빙선은 배 앞모양이 차이가 나요. 자, 이 배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배랑 쉐빙선이 있는데, 그죠? 세빙선 그림이 조금 진하네요. 자, 여러분들 저기 노란 부분 보이시죠? 저기 보면은 앞으로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 배가 바다에서 나갈 때는 여러분들 어 물의 저항을 줄여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렇게 생긴 어폴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옆에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세빙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을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물에 좀 잠겨서 지금 잘안 보이는데 앞에 나이프처럼 날카롭게 된게 있어요 그래서 얼음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진격을 하면서 얼음을 깨뜨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음 칼을 이용한 쉐빙선의 진격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게 얼음이 2m, 3m가 돼요. 그 두께가. 자, 그 얼음을 그냥 저 나이프로 깨뜨리기가 쉽나요? 자,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짠, 두 번째 원리. 누르기 한 판. 누르기 한 판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여러분 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얼음 위에 올라타서, 배 무게로 얼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 세빙선 앞부분이 보이시죠? 보이면 보면은 얼음이 올라타기 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빙선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만들 때 일반 배하고 좀 다르게 만들겠죠. 어, 인간의 갈비뼈에 해당되는 늑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촘촘하게 돼 있어서 앞부분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좀 어, 훨씬 더 강한 철로 만들어서 바깥에서 오는 어떤 충격에 잘 버티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다음 뭐가 돼 있냐면은 앞부분이 약간 사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앞에 나갔는데, 얼음 칼로, 이제 얼음을 못 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뒤로 쭉 가서, 갑자기 속 돌려서 앞으로 슝 하고 가죠? 그래서 얼음 위에 딱 올라타요. 그러면은 배가 무겁잖아, 그죠? 그 무거운 배의 무게로 얼음을 쫙 하고 깨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은 배가 앞부분이 살짝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빙선에는, 배 밑바닥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 그죠? 물이 있어서 그 물이 만약에 앞에 얼음을, 얼음에 올라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물이 뒷부분으로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앞부분이 살짝 들려서 얼음이 올라 타기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세민선이 보면은 배 앞부분이 훨씬 더 크고 두껍고 굉장히 강하게 생겨 있죠.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좌우로 흔들기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만약에 누가 막 이렇게 막 붙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흔들 때막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새빙선이 이제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갈 때 계속 이제 옆부분에 얼음에 와서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얼음들을 막 깨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우뚱기우뚱 기우뚱 하면서 배가 이제 기울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안에 역시 물 있잖아요. 그죠? 물을 이동을 해서 짧은 시간에 이제 그 양쪽에 있는 얼음들을 갖다가 떨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그것뿐만은 아니고 옆에 그또 공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들이 나와서 옆에 얼음 조각이 잘안 붙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배가 앞으로 나가면서 얼음 조각을 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얼음 조각들이 멀리 갈수 있도록 뒤에서 프로펠러에서 양옆으로 빨리빨리 빨리 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흔들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 세빙선이 주로 하는 게 뭐죠? 세빙선은 얼음을 깨뜨리고 나가는데 혼자 가는 건 아니죠. 뒤에 오는 배들을 배들을 위해서 항로를 개척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항로를 개척해 주는데, 자 엄마 오리하고 아기 어, 오리 생각을 해볼까요? 엄마 오리가 아기 오리보다 훨씬 통통하죠. 여러분들 앞에 나가는 세빙선이 폭이 더 넓어야지 얼음을 깨뜨리고 그 항로로 뒤에 배가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빙선은 폭과 길이의 비가 일반 배랑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어, 일반 배들은 폭이 1일 때, 그 다음에 길이가 8의 비율에 가는데, 세빙선은 폭이 1일 때, 어, 길이의 비가 4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통통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어, 세빙선이 앞에 나가면서 얼음을 깨뜨리면은 뒤에 가는 배들이 따라가기 쉬운 거예요. 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새빙선이 있을까요 하고 이, 이 물었네요 아 그런데 그전에 잠깐 봐요 이 그림을 보면 저 빙산 저멀리 조그만 새빙선이 가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남극과 북극에 가면은 그냥 조그만 얼음조각이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커다란 빙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저런 빙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 빙산을 피해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고, 거기서 꼭 갇혀있을 것만 같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사실은 대포를 쏴서 빙산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 보트에 내려서, 보트에 타서 그 빙산에다가 다이너마트를 다이나마이트를 이제 장착을 해서 터뜨리기로 해요. 아, 그거 좀 슬프죠, 그죠? 여러 가지 나중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도 새빙선이 있을까? 짠 여러분들 아라온 호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9년에 아라온 호를 어, 만들었어요. 2009년에 아라온 호를 만들어서 이 아라온 호가 남극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남극 가서 탐험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1년 365일 중에 중에 311일을 항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2009년에 만든 아라온 호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2 0 0년 어, 2009년에 만드는 아라온호 덕분에 2013년에 그 우리나라가 북극 이사회의 옵저버 자격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남극뿐만이 아니고 북극에도 갈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라온호는 방금 얘기했지만 365일 중에서 311일을 항의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 북극도 항의할 수 있는 아라온보다 훨씬 더큰 제2의 아라온호를 준비하고 를 있어요. 마침 올해 2020년이죠. 2020년 12월에 제2의 아라온호가 이제 어, 출격을 하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형보다 센 아우. 그래서 어, 두 번째 생기는 아라온 제2 아라온호 아직 이름이 안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 연구원들하고 승무원들도 더 많이 탈수 있고 그리고 헬기도 한대 말고 두 대를 태울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물량의 이제 그 물건들을 실을 수 있게 큰 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 제2아라온호는 남극도 남극이지만 여러분들 그림에 보이는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북극에도 우리가 갈수 있도록 어, 만들었거든요. 자, 제2아라온호가 이제 10월달에 나오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대의 어, 쉐빙선을 이제 보유할 수 있게 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짠이 사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좀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들 영국의 대중기 더 써내 실리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던 사진이죠. 어, 여러분들, 북극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북극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용히 잘 살고 있는 그 북극에서 자꾸 사람들이 자꾸 와서 얼음을 깨뜨려요. 얼음을 깨뜨리고 자꾸 자기를 못 살게 굴죠. 여러분들, 그래서 북극곰이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막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슬프게도 지금, 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항구가 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얼음을 깨뜨리면서 나가야 되겠죠. 사실 쇄빙선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는 미국에서 만들었거든요. 1800년대 에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현재는 미국에는 두 대의 쇄빙선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러시아에는 지금 거의 40여 척의 쇄빙선이 어, 있게 되고 그리고 며칠 전 10월 3일이었죠. 3만 4천 톤급 엄청나게 큰어 그 핵을 갖다가 원료로 하는 그런 쉐빙선이 이제 북극에 도달했다는 뉴스가 정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별로 이제 그 쉐빙선이 내린 데 관심이 없다가,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죠? 여러 나라들이 갑자기 쉐빙선에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됐거든요? 그거는 왜그러냐면 역설적이게도, 어,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지구온난화가 돼서 그전에는 북극의 얼음이 정말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세빙선이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뚫고 나갈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많이 녹아서 많이 얇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세빙선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너도 나도 세빙선을 만들어서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북극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든 거예요. 아, 좀 슬프, 슬프죠,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북극 항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연구 활동이라든가 이런, 이런 거에 같이 참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걸 하더라도 어, 가능하면 북극곰이 설파하지 않게, 그, 이제 자연을 많이 해치지 않는 항도 내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세빙산에 관한 분위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 쇠빙선만큼은 안 되죠. 사실 여러분들 하나만 얘기 더 해주자면, 쇠빙선은, 어, 이제 그 모형이 있어요. 쇠빙선 모형이 있어가지고, 조립형으로 쇠빙선 모형 만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관심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조그만 종이배 하나 만들어서 물에 띄워놓고, 이제 우리 그, 어, 여행을 지금 못 가지만은, 이제 마음만이라도 큰 쇠빙선에 실어서 이제 보낸다고 생각하고, 종이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종이배 만드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여러분들, 어, 뭡니까? 고전적인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종이는 사실은 예쁜 종이도 있고 아무 종이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접고 또 길이로 또 한번 접어 볼게요. 길이로 맞추어서 한번 접고. 자 같이 한번 접어보실까요 여러분들 그 저는 굉장히 만드는 게 서툰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서툴지만 여러분들은 잘하실 수 있죠 다들 저보다 나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두번 접어서 십자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 맞추어서 자 산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산모양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예쁜 종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산모양 한번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날개 부분이 생겨요. 자이 부분을 여기 맞춰서 한번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또 반대쪽도 한번 접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그아 그, 만드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요 안쪽은 이렇게 한번 접어넣어 볼까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짠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처럼 이런 게 보이네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 벌어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한번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역시 저는 접, 접는 거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만들기 완전 꽝이네요. 꽝손입니다. 자, 반대쪽도 접어서 접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는데 손가락으로 딱 넣어서 딱 이렇게. 그죠? 벌렸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꽃술처럼 생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종이배가 완성이 되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배가, 그죠? 자, 이거 모양이 좀, 이게 바로 서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자, 여기 좀 벌려볼까요? 자, 벌려서 이쪽을 조금씩 꼬집꼬집꼬집꼬집, 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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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집어서, 통통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짠! 요렇게 배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들, 어, 저는 잘못 만들어서 밉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예쁜 색종이 가지고 만들어서, 자, 우리 항의를 떠나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어,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어, 쉐빙선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